마켓인사이트 수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죠.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독립 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다녀오신 기업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을 하시는지 탐방 기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들 위주로 좀 탐방을 다니고 있고요. 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멘텀이 이제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2년 반 정도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었고 지난해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턴할 이런 기업들을 오늘 좀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한테 친근한 기업인데 사실 많이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위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위닉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습기 관련해서는 이제 MS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해 왜 실적이 안 좋았고 앞으로 어떤 기대감과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닉스 하면 사실 국내 제습기 1위 기업이잖아요. 이제 네. 최근에 뭐 엘니뇨 현상도 그렇고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 회사는 뭐 생활 가전 완제품이나 뭐 냉장고용 열 교환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뭐 중국이나 태국에도 이런 해외 법인이 있고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판매를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열 교환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해서 이제 핵심 부품을 국산화로 통해서 이제 원가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는 데 많은 주력을 하고 있고 지난해 동사 매출액이 3,290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 지난해 38억 원이라는 거는 2021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이 85%에 달할 만큼 많이 하락을 했던 건데 이 회사의 미국 쪽에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매출액이 차지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지연이나 물류 비용 증가로 실적이 악화됐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린 엘니뇨와 관련해서 지금 이상기후가 좀 지속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뭐 제습기 판매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참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제 네. 그런 만큼 제습기도 열리라는 날씨이고 또 최근에 보니까 컴팩트 건조기가 누적 5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던데 네. 위닉스의 매출 상황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6일 17.23도까지 올라서 세 번째로 역대 최고의 온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 상황에서 4년 만에 발생한 엘니뇨인데요. 엘니뇨는 뭐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세계 기온을 같이 끌어올린 결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느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폭염과 폭우 외에는 그냥 날씨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되게 이 두 중에 하나일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사진도 그냥 딱 봐도 근데 뭔가 되게 뜨거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저건 이제 나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습기나 건조기 등의 가전제품 중심으로 지금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장마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제습기 수요가 많아졌고 판매량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가 최근 한 홈쇼핑에서 이제 1시간 만에 제습기를 6,800대를 판매를 했는데 창사일에 이 회사가 1시간 만에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수치고 좀 입증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국내 제습기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매출 측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일 것 같은데 아까 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출액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용단에서 판관비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더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정도에 지난해 영업이익 38억 원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영업 환경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장이 많이 침체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도에도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엔데믹이 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아직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의 좀 수요가 좀 감소를 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이 회사는 판관비를 계속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유지해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컴팩트 건조기도 출시를 했고 올해 5월에는 창문형 에어컨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제품에 대한 다각화가 좀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 확대에 따른 다각화에 대한 실적 회복이 더 중요해 보이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릴 해외 쪽이 지금은 오히려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닉스 매출 전망과 또 이 밖에 주목할 투자 포인트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회사의 수출액이 올해 1분기에 490억 원이었고 매출의 56%였는데 이 중에 54%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미국 법인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 게 뭐 월마트라던가 코스트코 그리고 아마존 쪽에 지금 매출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최근에 대규모 산불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으로 좀 남하를 하면서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뭐 캐나다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해외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많은 진출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가장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리는 국가고, 그리고 관세가 부가세를 제외하면은 지금 또 거의 10%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뭔가 국내에 머물러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해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동남아까지 계속해서 매출처를 확대해 나간다면은 과거에 이 회사의 실적이 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860억 원에 영업이익 500억 원이 나왔던 적도 있었거든요. 올해에는 그런 부분으로 회복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매출액이 거의 5배 이상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주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위닉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독립 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